안녕하세요. 시너지 라이프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직사각형 스카프와 정사각형 스카프를 이용해서 스카프 예쁘게 매는 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긴 직사각형 스카프를 여러 번 접었어요. 거기에서 더 접어서 더 얇게 이렇게 얇게 접어주세요. 길이로 반을 접을게요. 이렇게 반을 접어서 목에 그대로 반을 접은 상태에서 그대로 가져올게요. 그리고 이렇게 크로스를 시키세요. 이 긴 쪽이 위에 오게끔. 그래서 목에서 긴 쪽을 밑에서 위로 빼서 이쪽 밑에서 위로 이렇게 빼주세요. 이렇게 된 상태에서 이쪽에 고리가 있죠. 고리에다가 이 긴 쪽을 넣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이렇게 하셔도 예쁘죠. 그대로 그냥 하셔도 예쁘고요. 이렇게 두셔도 예쁘고 이 부분을 펼쳐서 꽃을 만들으셔도 예뻐요. 이렇게 펼쳐볼까요? 안쪽에 있는 스카프를 계속 밖으로 빼내서 이렇게 꽃을 또 연출해 보시면 돼요. 그럼 이런 스카프가 연출이 됩니다. 구매하시면 아주 예쁠 거예요. 이 스카프는 작은 뿌띠 스카프예요. 정사각형 뿌띠 스카프인데요. 길이가 50에서 50이에요. 이거보다 큰 스카프로 하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이런 고무줄이 하나가 필요해요. 먼저 스카프를 대각선으로 반 접으세요. 그리고 이 접은 모서리 끝이 있죠. 예, 여기서부터 한번 잘 보세요. 이 끝을 이렇게 접어갈 건데요. 어떻게 접냐면 이렇게 접어가세요. 끝까지요. 끝에 여기까지. 그래서 요만큼을 고무줄로 묶을 거예요. 끝까지 다 나와 있죠? 요만큼 고무줄을 묶었어요. 그 요 끝부분 요거 끝에 나온 거 요거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목에 이렇게 두를게요. 가져오셔서 이 끝은 이 안쪽 고무줄에 끼울 거예요. 고무줄의 방향을 이쪽에서 이렇게 보세요. 끝 나오는 방향에 같게, 그래서 목에 맞게 조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런 스타일의 스카프가 연출이 됩니다. 이 꽃을 한번 펴볼까요? 여기가 아까 손으로 주름을 잡은 거니까 이렇게 펼치면 어떤 모양이 될까요? 이런 스카프가 연출이 됩니다. 근데 아까 제가 끝을 기억하라고 했는데 이게 그 묶었던 부분의 끝이거든요. 이걸 한번 빼볼까요? 지금 이 상태에서 어떻게 변하는지. 이렇게도 하셔도 되고 제가 한 것처럼 이걸 참 잡아서 빼보면 여기까지만 빼볼게요. 그러면 또 좀 더 색다른 그러한 스타일이 연출이 되죠. 이렇게 하셔도 예뻐요. 한 번은 아까처럼 연출해 보시고 또 한 번은 이렇게 연출해 보시고. 긴 직사각형 스카프를 이렇게 가로로 여러 번 접었어요. 이것보다도 이것도 넓어서 한 번 더 접을 거예요. 이렇게 접어서 길이를 똑같이 해서요. 목에 한 번 돌리시고요. 한 번을 더 돌릴 거예요. 이건 돌린 건 아니고요. 이렇게 한 번을 더 돌려서 반대쪽으로 가서 뒤에서 바꿔서 앞쪽으로 올게요. 그러면 이런 형태가 나오죠. 앞모양이. 이럴 때 양쪽에 이렇게 공간이 보이죠? 이 공간에다 이렇게 반대쪽으로 넣을 거예요. 이쪽 먼저 넣어볼게요. 그리고 이쪽 공간은 반대쪽으로. 이런 스타일이 나왔고요. 정리해 주시면 돼요. 윗부분을 조금 이렇게 펼쳐볼까요? 직사각형 스카프로 이렇게 연출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사각형 스카프를 일자 접기 할 거예요. 먼저 대각선을 이렇게 한번 접은 다음에 일자로 접을게요. 한번 접고 또 접어서 일자 접기. 일자 접기를 해서 목에 세 번을 꼬을 거예요. 이거는 꼬은 게 아니에요. 한 번, 두 번, 이게 세 번이에요. 세 번인데 이 안쪽으로 넣을 건데 어떻게 넣을 거냐면 이 부분만 안으로 들어갈 거예요. 여기는 밑에 그냥 놔두고요. 그래서 이 부분만 안쪽으로 들어가서 고리가 되게끔 이거 자체가 끝까지 빼지 마시고요. 이렇게 하면 여기가 고리가 형성이 됐죠? 고리가 이렇게 만들어졌죠? 이 고리에 밑에 있는 이 두 개를 반대쪽으로 해서 뺄게요. 하나씩. 이렇게 이쪽으로 빼고요. 이쪽 부분도 이렇게 이쪽으로 넣어야 되겠죠? 이렇게 넣어서 빼면 이런 모양이 스카프가 연출이 됩니다. 이 부분을 활용을 할 건데요. 어떻게 할 거냐면 이쪽에 꽈진 것 중에 하나를 잡고 펼치면 돼요. 그러면 꽃 모양이 연출이 됩니다. 또 장미꽃처럼 좀 펼쳐볼까요? 안에 많이 스카프가 겹쳐있기 때문에 피면은 장미꽃 모양을 연출할 수가 있습니다. 브라우스 같은 데다가 이렇게 꽃처럼 해서 예쁘시면 아주 예뻐요. 긴 직사각형 스카프를 여러 번 접었어요. 그래서 한번 또 좀 더 얇게 접을게요. 접어서 목에 한번 두르고 한 바퀴 더 돌릴게요. 한 바퀴 더 돌렸죠? 이 상태에서 이 어느 쪽이든 한쪽을 위로 해서 밑으로 빼주세요. 위로 해서 밑으로 이렇게 뺐죠? 그러면 이쪽에 이 공간 있죠? 고리 있는 부분의 공간. 이 부분을 어떻게 낄 거냐면 반대쪽에 있는 거를 밑에서 위로 낄 거예요. 자요. 밑에서 위로 빼면 이 고리가 이렇게 보여요. 아까 고리 만들기. 이렇게 이 정도만 펼쳐서 하셔도 괜찮고요. 이걸 좀 더 풍성하게 하고 싶으시면 이쪽에 보면 여러 겹 있죠? 두 칼라라 이렇게 모양이 나오는데 칼라를 맞춰볼까요? 이렇게 앞에 또 꽃 모양을 해서 하면 또 더 여성스럽고 예쁘죠? 정사각형 스카프예요. 정사각형 스카프로 일자로 접을 거예요. 먼저 대각선을 한번 접은 다음에 쭉 일자로 접을게요. 일자 모양이 되게. 이게 한번 돌리시고 길이를 똑같이 하고요. 이거 두 번을 꼬을 거예요. 이건 꼬은 게 아니에요. 한 번 더요. 두 번. 두 번을 꼬고 이걸 안쪽으로 해서 넣을 건데 전체를 넣는 게 아니고 여기 공간을 만들 거니까 이 손가락 하나로 여기를 잡고 이 끝부분만 두 개만 넣어주세요. 이렇게. 두 개가 나왔죠? 이 두 개는 아까 이 공간에다가 반대쪽으로 이렇게 넣어서 빼주세요. 하나 빼고요. 이쪽 반대쪽도 넣어서 이쪽 공간으로 뺄게요. 그러면 여기가 이렇게 삼각형 모양이 만들어집니다. 볼게요. 그냥 못 꼈을 때보다는 훨씬 더 모양이 예쁘죠? 세련되고. 긴 직사각형 스카프예요. 스카프를 여러 번 접어서 이렇게 얇게 접었어요. 목에 두를 수 있게끔 이렇게 두 번을 돌릴 거예요. 이쪽에서 이쪽에 안쪽으로 넣어서 반대쪽 거를 고리를 만들어 주세요. 자, 이 고리에 이쪽 끝을 넣어 주세요. 그러면 이런 형태가 나와서 이 상태로 그냥 하셔도 예뻐요. 한쪽은 좀 길게 이렇게 짧게 해서 이중으로 해서 이렇게 펼치셔도
예쁜 모양이 되죠. 근데 이게 밋밋하시면 여기를 또 한번 펴서 꽃을 만들어 볼까요? 많이 겹쳐 있는 부분이니까 펼쳐 볼게요. 안쪽에 계속 펼치셔서 모양을 만들어 주시면 돼요. 이렇게. 지금까지 스카프 예쁘게 매는 다양한 방법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많은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아, 구독과 좋아요 누른 거 잊지 않으셨죠? 감사합니다.